현미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신가요? 이번 8월의 주제는 무릎 통증 예방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란 무릎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걷고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 있고 오래 누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네, 무릎팍에서 생깁니다. 무릎의 앞과 뒤, 안과 밖에서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그럼 무릎에 왜 통증과 염증이 생길까요? 근육의 숙근육이 긴장하고 근육 사이에 림프의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절과 근육과 인대가 뻣뻣하게 돼서 굳습니다. 또한 림프의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에 가동성을 원활히 하고 근육과 인대에 이완을 하고 또한 림프의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릎 단련, 관절의 가동성 운동과 근육과 인대의 신장 운동, 그리고 림프 순환 운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무릎 통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예방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됩니다. 또한 수영과 아쿠아 운동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무릎 통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굴곡 신전, 외회전, 내회전, 가동성 운동입니다. 제자리에 앉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무릎을 굽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무릎을 굽혔다가 쭉 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굽혔다가 쭉 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안쪽을 잡고 왼손으로 뒤꿈치를 잡습니다. 아래서 위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접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무릎 안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뒤꿈치를 잡습니다. 아래서 위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쪽 다리를 안으로 접고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외측에 놓고 왼손으로 뒤꿈치를 잡습니다. 밑으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안으로 접고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쪽 손으로 무릎 외측에 놓고 오른손으로 뒤꿈치를 잡고 아래로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쪽 넓힌근 신장 운동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하여 천천히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90도 올립니다. 오른쪽 손으로 골반을 잡습니다. 안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90도 올리고 왼쪽 손으로 왼쪽 골반을 잡습니다. 안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오른쪽으로 하여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다리를 쭉 펴니다. 힘줄근 신장 운동입니다. 왼쪽 다리를 안으로 접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돌립니다. 양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발목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접습니다. 왼쪽 다리를 안으로 돌립니다. 양손으로 정강이를 잡습니다. 발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다리 비끈 신장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위로 접습니다. 왼쪽 손을 옆에 놓습니다.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가슴을 펴고 앞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위로 접습니다. 오른손을 옆에 놓습니다. 왼손을 발목을 잡습니다. 가슴을 세우고 앞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경인대 신장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에 놓습니다. 양손을 정강 위에 놓습니다. 발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놓습니다. 양손을 정강 위에 놓습니다. 발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오른쪽으로 하여
천천히 일어섭니다. 두덩 정강근 신장 운동입니다.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펴입니다. 발을 밖으로 90도 돌립니다. 양손으로 골반을 잡습니다. 몸을 밑으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발을 앞으로 굽히고 왼쪽 발을 뒤로 펴입니다. 발을 밖으로 90도 돌립니다. 양손으로 골반을 잡습니다. 몸을 밑으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아리 근, 가자미 근 신장 운동입니다.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펴입니다. 엄지를 앞으로 향합니다. 팔을 앞으로 쭉 펴고 몸을 앞으로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을 약간 굽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굽히고 왼쪽 다리를 뒤로 펴입니다. 엄지를 앞으로 향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펴고 몸을 앞으로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무릎을 굽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오른쪽으로 하여 천천히 눕습니다. 태 림프 순환 운동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90도 굽힙니다. 무릎을 90도 굽힙니다. 밖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다리를 90도 올리고 무릎을 90도 굽힙니다. 밖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오른쪽으로 하여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모금 림프 순환 운동입니다. 왼쪽 다리를 안으로 접고 오른쪽 다리를 펴입니다. 양손으로 무릎 뒤에 있는 모금 근육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누릅니다. 내려오면서 힘을 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접습니다. 왼쪽 다리를 펴입니다. 양손으로
무릎 뒤쪽에 오근 근육을 잡고 위로 올릴 때 위로 누릅니다. 내려올 때 힘을 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달 림프 순환 운동입니다. 발을 중립의 위치에 놓고 밑으로 내립니다.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립의 위치에 놓고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자다리를 합니다. 이상으로 무릎 통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 운동이 어떠셨나요? 네, 기쁜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뒤꿈치에 찌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시나요? 네, 9월에는 족저근막염 예방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